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옥상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바람은 좀 많이 불지만 오늘 햇볕이 짱짱하게 나네요. 제가 지금 막 영상을 찍다가 저희 집에 친척분들이 오셔갖고 다시 찍게 되었네요. 한 몇 시간 후에 다시 찍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냐면요. 그동안 이렇게 영상에 출연을 못 시키고 뒤에서 이렇게 힘겹게 자란 아이들을 오늘은 좀 찍어봤어요. 그런데도 저는 참 이 아이들이 너무 예쁩니다. 네,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요. 일단은 제가 힘겹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 몇몇 아이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꼬지 아이들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 이렇게 가지치기 해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이게 옥상이 지금 바람은 많이 불지만 그렇게 쌀쌀한 기온은 없네요. 시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을려심 한 1년 정도 넘은 건데요. 요거는 처음에는 목대가 굉장히 굵어서 왔던 건데 너무 우짜라 버려가지고 제가 요거 적심을 해준 아이인데 요렇게 또 가느다랗게 길게 을려심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저는 요런 모양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제멋대로 이렇게 수영을 축축 늘어지면서 자라는 요 아이들. 네, 예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을려심 적심한 아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것도 을려심이네요. 을려심을 제가 은근히 많이 키웠네요. 을려심과 요거는 홍옥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제가 이게 공중뿌리가 있어가지고 다시 심어준 건데 여름에 조금 비실비실 하더니 가을에 요렇게 뿌리도 잘 내리고 이거는 홍옥 아이들도 아주 예쁘게 물도 들어가면서 또 요 을려심 아이들은 이렇게 수영도 예쁘게 만들어가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공중뿌리는 더 이상 생기지 않고요. 밑에 이제 제가 공중뿌리가 생긴 이유는 밑에 영양분이 많이 모자라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밑에 영양분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심어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을려심과 홍옥 아이들입니다. 네. 요거는 바이올렛 킹이에요. 바이올렛 킹 처음에는 요 화분, 아주 멋진 화분에 멋지게 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요 아이들이 봄하고 여름에 우짜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짜란 아이들을 다 이렇게 적심을 해서 다시 심어줬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가을 동안에 예쁘게 자랐어요. 모아 모아 가면서 색깔도 예쁘게 들었고, 이제 내년 봄쯤이면 더욱더 풍성하고 예쁘게 자랄 것 같습니다. 아팠던 아이들을 다시 이렇게 가을에 예쁘게 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빛이 풀이된대요. 이것도 처음에는 목대가 굉장히 굵었었는데 갑자기 우짜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심을 이쪽에 해줬고요. 적심한 아이들을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이거는 홍매아네요. 홍매아. 이거는 러우고요. 옆에 적심한 아이들도 옆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예쁜 수영을 자랑하면서 다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보면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꽃바구니, 다육이 꽃바구니를 제가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500원짜리 다육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육이 꽃바구니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강한 아이들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었고요. 어떤 아이들은 좀 여기서 같이 살다가 모아 모아 살다가 간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아이들은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거 라울이고 적기성 예쁘게 물이 들었죠. 멜로우 멜로우 좀 우짜랐습니다. 네, 이거는 오렌지 글로우네요. 오렌지 그로 예쁘네요. 요거는 레티지아하고 부용하고 가을에 아주 예쁘게 물들은 아이들이에요. 그 외에도 뭐 러우, 요거는 러우고요. 다른 아이들도 여러 명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꽃바구니, 다육이 꽃바구니 잘 형성해 가면서 어떤 윗자란 아이들은 제가 적심도 해주고 다시 수영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바구니인데요. 꽃바구니인데요. 이것도 이제 좀 잘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뽑아주기도 하고 다시 수영을 잡아가면서 예쁘게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구니와 적심한 아이들 이렇게 한 번씩 찍어봤습니다. 바이올렛킨 자라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잎꽂이 해놨던 아이들이에요. 가을에 좀 많이 자라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잎꽂이 아이들은 이 잎꽂이를 많이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많이 이쁘게 자랐습니다. 석연아, 이건 오팔리나. 석연아가 좀 많죠. 더스티 로즈, 이것도 더스티 로즈인 것 같습니다. 석연아들이 좀 많아요. 저 가을에 좀 잘 자라면 나눔을 하려고 했는데 많이 못 자라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아직 아주 크게 자라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지만 아주 그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꾸레꿈도 있고요. 이 아이들을 오늘은 여기 옆에 제가 상토를 마련해 놨어요. 이 상토에다가 다시 예쁘게 심어줄 예정이에요. 제가 예쁘게 심어서 조금 있다가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한쪽에 있던 잎꽂이 아이들을 이쪽으로 다 옮겨봤어요. 이렇게 상토가 많이 섞인 배양토에다가 다시 이렇게 옮겨줘서 더욱더 크고 예쁘게 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옮겨줘 봤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석연아 아이들이 이렇게 꼬물꼬물 꾸무리로 자라고 있고요. 여기도 석연아가 많고 백봉도 있고요. 백봉, 이거 백봉인 것 같습니다. 백봉. 백봉도 있고, 비치프리데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있어요. 좀 커봐야 알겠지만, 석연아, 백봉, 비치프리데, 오팔리나, 그리고, 더스티 로즈. 요거는 더스티 로즈인 것 같고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지만 퍼플 딜라이트 있죠. 퍼플 딜라이트 같네요. 요거는 네, 퍼플 딜라이트 몇 개 있습니다. 요거 퍼플 딜라이트. 네, 요거는 더스티 로즈, 석연아. 네, 여기도 석연아가 좀 많이 있네요. 이쪽에도 석연아가 많이 있고 좀 제가 이게 봄부터 요 아이들을 잎꽂이를 한 건데 아이들이 참 크는 게 시간이 참 오래 걸리네요. 이거를 제가 나눔을 하려 했던 아이들인데 너무너무 꼬물이라서 나눔하기도 뭐하고 나눔을 한 봄쯤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쬐끔해요. 석연하고요. 요거는 러블리 로즈. 네, 요거 오팔리나. 오팔리나도 아주 크게 컸습니다. 레티지아. 요거는 네, 쪼꾸레꿈이고요. 이것도 쪼꾸레꿈입니다. 쪼꾸레꿈이 꼬물꼬물 아주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잎꽂이가 잘 된 아이들을 이렇게 옆으로 옮겨봤고요. 저는 이거 잎꽂이하고 아직 여기 요 장미허브 있잖아요. 장미허브 요게 모주예요. 두 개 모주를 이렇게 적심해서 잘라서 여기다 삽목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아직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실내에다 들여가지고 좀 이게 이제 가습기 역할도 하고 겨울에는 가습기 기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늘은 좀 이렇게 소외됐던 아이들. 아, 요것도 있네요. 요거는 지난번에 여름에 무릎병 걸려서 이렇게 적심해서 심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꼬물꼬물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거 샐러드볼 철하네요. 적심했던 아이들, 요 아이는 다시 심었던 아이, 을려심, 을려심. 같은 을려심인데, 요거는 거실에 있었고, 요거는 옥상에 있었는데, 너무 다르죠, 모양이. 네, 적기성, 밑에 라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로라 같고요. 옐로우 멜로, 요거는 오렌지 글로우, 네, 비치 프리데, 여기 흑매화, 네, 바이올
레킹. 아이올 레킹이에요. 샐러드 물처럼. 요거는 부용하고 레티지아. 네,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 로우. 요게 레티지아. 네, 이거 베이비 핑거. 네, 요거는 방울복나. 이렇게 해서 저희는 또 이렇게 예쁘게 아이들을 풍성하게, 아이들이 좀 바빴던 아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키워진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그동안 많이 출연해 보지 못했던 이쁘지 아이들과 그리고 적심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풍성하게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